살인한 살인마 태수와 제대로 미친 여자 복순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는 몬스터 이민기 김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에서 태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에서 복순 역을 맡은 김고우입니다. 영화 이렇게 개봉 전인데도 관심을 받으시니까 감사하고요. 받고 처음에 어디서도 보지 못한 캐릭터다 이런 신선함이 있어서 너무 반가워했죠. 집에서는 소식도 보고 만세를 불렀던 것 같고. 예? 만세를 불렀다고요? 만세를 불렀다고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사랑받는 역할이 아니고 처절하게 맞아야 되고 제가 되게 불쌍했어요. 배에도 혈관이 있는 걸 저도 처음 알았고. 아저씨 개나리세요? 요런 제가 좀 많이 몰입을 한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독님이 재질을 하셨어요. 욕 그만하라고. 혜기씨 친구가 살인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예. 두 번 생각하네요. 안심. 이 정도는 귀요미. 화가 나면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안심! 어머! 자, 고은씨도 고은 누나! 영화 찍으면서 주위 친구들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실제로 복순이를 연기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복순이처럼 살았어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네. 뭔가 특별하게 스펙터클한 이민기 터닝포인트 몬스터. 오! 아 사진 함께 찍히라고. 자! 자! 요즘 태수가 잔인하게 살해한 복순이 동생이. 이민기씨가 그런 거였죠. 우리 배우 보호자 지금 보고 있나? 예. 아주 잘생겼어요. 내 동생 죽여. 나 이 아저씨가 진짜! 야! 은정아! 은정이 어디 갔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 몬스터 3월 13일 대개봉.